평소보다 정갈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남자의 호의호감 구분법.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사람으로 대하는지 여자로 대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. 첫 번째 사연입니다. 알바 같이 하는 오빠랑 친해졌습니다. 알고 보니 같은 동네더라고요. 알바 같이 끝나고 밤길이 위험하다고 매번 집까지 데려다줍니다. 저는 몇 번이나 괜찮다고 했는데도요. 이거 단순한 호의인가요? 호감인가요? 근데 데려다 줬다는 것만 가지고는 호감이라고 보기는 조금...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. 가는 길에 자꾸 뭔가 딴 걸 하려고 하느냐. 아, 길 가다가 슥슥을 하느냐 아니냐. 이 슥슥. 아니면 배 안 고프냐고 물어본다거나. 오늘 맥주 땡긴다던가. 아, 오늘 평소에 맥주도 안 처먹는 사람. 그러니까. 아, 술 원래 안 먹던 애가 오늘따라 술 땡긴다 그러면 그건 100%예요. 네, 맞아, 맞아. 100%고. 네. 따로 연락은 안 온대. 아, 따로 연락은 안 와? 따로 연락 안 오는 거에서 나는 빼박 호의인 거 같은데. 아니야, 됐다 줄게까지만 할 수 있는 거지, 남자애가. 이제 거기서 더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 억지스럽게 데려다 주려는 느낌이 있으니까 핸드폰 번호 물어보고 연락까지 하면 얘가 싫어하겠다 싶으니까 그냥 자기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 수도 있잖아. 알고 싶으면은 여자가 조금 들이대보는 게 낫지. 내가 좋아하는 걸 기억하는 남자. 오빠, 홍대 맛집 좀 추천해주세요. 얘나 너 와인 좋아하잖아. 9번 출구 근처에 분위기 좋은 마이바 있어. 오빠 저 와인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? 저번에 회식 때 말하는 거 들었지. 오빠 다음에 저랑 같이 가요? 그래, 괜찮은데 알아놓을게. 이건 호감이야. 무조건 썸이죠. 호감이죠. 호의라고 할 수 없죠, 절대. 왜냐면 그 말을 그 본 당사자한테 말했던 거면 그럴 수 있는데 지나가듯이 말한 걸 들은 거 아니에요. 그리고 그걸 기억한 거 아니야. 내가 너를 의식하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걸 말해 주는 거는 호감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. 이유 없는 호의는 없거든요, 웬만하면 진짜. 친절의 선이 있는 것 같아요. 누구나 할 수 있는 친절과 꼬시려고 하는 친절이 다른 것 같아. 상황극인데요. 술자리에서 뭔가 엎지르거나 흘렸을 때. 아, 진짜! 미안해요. 아, 나 이거 비싼 건데. 미안해. 아,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만마리. 괜찮아요? 너 안 묻었어? 아, 나 괜찮지. 나 안 묻었어. 너 안 묻었어? 괜찮아? 아, 괜찮아. 오빠 나 괜찮아. 진짜 나 괜찮아. 아니, 너 안 다쳤어? 미안, 미안. 아, 예나야. 야, 괜찮아. 너 안 젖었어? 어. 예나.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아, 예나야. 잠깐만. 왜 아파? 왜 아파? 아, 나도 실수. 너도 실수인데 왜? 예나야. 많이 취했어? 아, 미안해. 아, 나 괜찮아. 나 물 좋아해. 나 원래 물 좋아해. 오빠 해군이야. 걱정하지 마, 예나야. 들어가자. 들어가자. 오빠 들어가자. 들어가줄게. 들어가줄게. 걱정하지 마. 오빠 물 좋아해. 예나야, 괜찮아? 응. 집에 가야지. 안 가? 응. 푹 자라, 그러지 마. 다 있어? 푹 자. 어디 가? 아, 나 괜찮아. 아, 나 잠깐 화장실로 갔다 올게. 이모, 계산 좀 해주세요. 어, 얘나 괜찮아? 너 너무 많이 마신 거야. 너 집에 가야지, 얼른. 약이라도 사다 줄까? 좀만 기다려. 내가 약 사다 줄게. 야, 이거 좀 먹어봐. 야, 너 이렇게 취하면 어떡해, 여자애가. 근데, 뭔 약을 사와요? 어? 아, 숙취약. 숙취약. 아니. 이 언니? 날 뭘로 보고? 얘나 괜찮아? 들어가야 돼? 직업 쪽에 사갈게. 아줌마! 계단이요! 얘네, 지갑 줘. 얘네야, 오빠 지갑 오늘 안 들고 왔어. 깜짝이야. 가져 줄게. 택시 줘. 아줌마, 계단이요! 얘네 괜찮아? 숙취했어? 오빠한테 기대. 오빠한테. 괜찮아? 안 괜찮아? 맛있어, 오빠 계산할게. 아줌마, 계단이요! 택시 타자. 집에 데려다 줄게. 오빠 있지? 택시 아저씨! 다음 상황은? 네. 호감인 여자와 함께 있을 때 일진들과 심이 없었어. 야! 야, 거기 놀! 일로 와봐. 하이! 야, 일로 와 뭐라고! 완다시 와노? 아, 스고이 됐네. 오빠 뭐라 그러는데? 아, 스고이! 스고이 스고이! 스고이! 야, 어디가! 아, 못 들은 척. 못 들은 척. 야! 야, 거기 놀! 일로 와봐. 에? 일로 와 뭐라고. 저희요? 일로 와봐. 저희 말하시는 거예요? 어. 왜? 왜? 아, 조그만 게 담배도 피네. 저요? 저 원래 편데요.
돈 내놓으라고. 얼만데요? 돈 주게? 아니지. 문득 가 있어. 네? 일로 오라고. 얼마까지 괜찮은데요? 야, 지갑 내놔봐. 여기요. 아, 맞네. 네. 아, 갈게. 네, 들어가세요. 응? 어? 네. 오빠 갔어? 아이씨, 죽여버렸지. 택시비 좀 주라. 오빠, 돈 없어? 오빠 지갑 잃어버렸어. 하여튼 호의랑 호감의 차이는 엄청 쉬운 것 같아. 남자들이 워낙 단순하다 보니까 얼마나 내가 이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더욱 여자분들이 조금 판단하기가 쉬운 게, 웬만하면 남자들이 헷갈리게 한다? 그럼 그거는 애지가 남은 호의인 것 같아요. 그냥 자기가 호감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은 거지, 대부분의 경우는 호의인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상대방이 호감인지 호의인지 헷갈릴 때, 헷갈린다고 생각이 드시면 먼저 조금 어필을 해보시면 그게 파악하기가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친절이 어떠한 한정된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는지, 그 상황을 떠나서 그냥 이 사람에게 친절이 베푸는지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. 호의가 계속되면 그건 호감이에요. 이건 파이팅입니다.